네, 지역 정치권도 5.18 묘역 참배로 한해 업무를 시작하며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5월 영령들을 참배하고 2018년 한해 다짐을 하는 자리. 정치인과 입지자들로 5.18 묘지는 아침 일찍부터 북적였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국민의당. 통합파와 반대파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배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보수 대연합이라며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 대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5.18 영령들과 함께 저지를 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합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시도당의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계호 전남도당 위원장은 현재까지 높은 지지율과 과열 경쟁을 의식한 듯 시도당이 협의해 공천 룰과 시기, 과정을 공유하겠다며 공천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마음과 뜻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새해 업무 첫날, 지방선거 필승과 당의 탄압을 다짐하는 자리였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시도당의 분위기는 각 당이 놓인 처지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